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시장을 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요 며칠 새뭐 계속 좀 흔들려 왔죠. 하락하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이제 단기로 미국 시장도 나눠야 되는데, 아, 미국 시장은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상승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주식시장을 개가 산책 나온 주인에 비교하는데 지금 개가 너무 앞서가는데 주인한테 좀 뒷걸음질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것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하루에 5%, 9월 2일 날은 하루에 5%도 떨어졌고요. 지금 미국 나스닥이 제일 먼저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주식도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나치게 경기에 앞서갔던 주식들이 지금 경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과정이다.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는 좀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정폭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모든 경제 지표에서 미국 주가가 너무 앞서갔거든요. 다른 그 폭이 나라보다. 많이 올랐죠. 폭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미국 주가 조정폭은 좀더클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와 니콜라라는 그 신재생 자동차, 에너지 뭐 이런 쪽인데, 그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사기 논란이 벌어지면서 막 기술주들이 이 계기로 다시 뭔가 시장에서 현실의 감각을 가지면서 기술주들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다시 기술주들의 어떤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니콜라는 제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CEO가 사임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기술주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있고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테슬라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테슬라가 다른 회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도 적용될 것이다. 테슬라가 저 우주도 왔다 갔다 네, 한다고. 스페이스X인가요? 뭐 그거. 그런 기술이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모르겠으면 이제 배터리도 자기들이 뭐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 주가는 좀 과대평가됐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사학개미라고 뭐 테슬라 주식도 많이 후기에 샀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전문가들 이야기 보니까 내년에 전기 자동차가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접목해 가지고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테슬라보다 더 좋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은 각 자동차에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저는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 투자하는 때는 뭐제 생각입니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에서도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전기 자동차들도 좀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테슬라의 긍정적이신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로 보면 안 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쉽게 현대차나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 1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자율주행 데이터. 이게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리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제가 자동차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차는 저는 뭐 자동차만 만드는 구글이 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글이요? 구글. 구글이 그런 거 자율주행차 계속 아, 실험하는데, 자율주행차 실험. 실험하는데 뭐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뒤에서 버스가 받아가지고 사고 한번 났다. 이런 자기 보도 잘못은 아닌데.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해도 지금은 좀 오버슈팅이 돼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 이제 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폭이 클 거라고 보시는 건데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냥 폭으로 갈까요?
그게 저 우리 주가 앞서 제가 한 달 정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주가나 세계 주가 다 같이 방향은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S&P 미국 S&P 500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최근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0.96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예, 단지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이 10% 하락받고 또 그 조정을 보이는데 이 하락폭이 미국 주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더 클 거라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그 폭의 뭐 좀 깊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물론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저는 S&P 500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분석 평가하면 24% 정도 가대평가 고점 대비. 예. 그런데 이미 S&P가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0% 정도는 뭐 그 이상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그거로 평가하면 S&P 500이 한 2,900 정도 나옵니다. 네. 네, 그랬군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보통 이제까지 S&P 500이나 그 나스닥을 이끌고 왔던 것들이 사실은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잖아요. 환기업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또 비중이 높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 그 정도의 비중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이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괴리감, 이 상관관계를 개별 그런 황 주식들이 사실 지금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도 어떤 때는 하루에 20%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위험한 데인 줄 몰랐어요. 안정적인 네,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떨어진 주식들이 다시 오르기는 오를 텐데 아마 이번 충격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얻었다는 주식도 오르기는 오르는데 예, 저는 앞으로 나스닥 상승 속도도 굉장히 좀 경사가 좀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3월에서 8월 달까지 올라갔던 그런 급경사는 앞으로 좀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3월 이후에 반등 시장.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다시 좀 강하게 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건 좀 힘들게 보고 그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3월에 1460까지인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예, 그게 저 2400이 뭐 거의 1000포인트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장은 정말 보기 힘든 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좀 4월에서 일부 그 주식 투자 신규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보고 미래 주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코스피 상승률은요, 명목 GDP 성장률 플러스 1 내지 2예요. 네. 1 내지 2%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명목 GDP가 10% 성장하고 2000년 이후로는 6% 성장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5년은 명목 GDP 성장이 3 내지 4%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식 수익률은 연평균 4 내지 5%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장은 최근 장은 참 보기 드문 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성공했다고 지금 같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접근하면 저는 크게 실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부탁드린 것은 정말 주식시장에서도 목표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0.78% 저축성이고 금리 그것밖에 안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주식에서 4 내지 5% 수익을 냈다면 그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그러니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실제로 떨어지고요. 낮춰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뭐, 아, 이게 뭐 30% 아니면 두 배 더블은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네. 문제죠. 근데 저도 뭐 주식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지켜보고 실제로 주식시장 근처에서 근무했습니다만은 주식에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에 처음에 성공했다고 자만심을 갖고 그런 심정으로 주식 투자하면은 그 뒤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주식시장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이번에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 3, 4월 그 많이 폭락했을 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들이 차 있어가지고 이게 그 초보분들이 수익을 낸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보면요. 2011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코스피가 2077입니다. 네. 10년 동안 2080 정도에서
상하 뭐 200포인트 왔다 갔다 조정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번에 어떻게 잘하면 그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분명히 낮추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뭐 15% 정도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니까 지난 3월처럼 아주 그런 급격한 어떤 폭락장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종목에 따라 가지고 좀 상당히 타격을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타격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그 기대에 의해서 기업 실적에 비해서 기대에 많이 올랐던 점. 아,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들. 일부 그 중소형주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주식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뭐 기대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 기업들이 수익이 뭐 작년에는 좋기는 좋아요. 그렇더라도 그 기업 수익에 비해서 괴리가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좀 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집니다. 거의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덜 떨어지냐. 근데 삼성전자가 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지수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많이 떨어져. 네, 많이 떨어졌고 계좌를 보면은 큰 폭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의 끝이 가면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여기도 언택이라고 해서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그 주들이 다시 그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다시 주도주로 나서기는 나설 텐데요. 좀 오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이다. 네. 예. 요번에 그 연준 FOMC 이후에 사실 이 조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조정이 시작된 게 이제 파월 의장에게서 뭔가 강력한 시장의 친화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뭐 기대보다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가 평균 목표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물가가 그동안 2% 밑에 있었으니까 2% 이상으로 얼마 동안 올라가도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래서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 그런데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근데 물가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거를 참냐. 뭐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지만요. 금융 시스템이 그거의 선제 조건이다.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야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물가, 고용에 관계없이 금리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뭐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자산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봐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을게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군요. 예, 무조건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진짜 물가가 그 이상 많이 오르거나 뭔가 어떤 변동이 있으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뭐 2012년부터 물가 목표를 2%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뭐 올 7월까지 1.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2% 좀 넘더라도 금리 인상 참겠다 그러는데. 근데 경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물가가 4 내지 5% 오르면은 파월 연준 의장, 연준 위원들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 연준이 그 회의할 때 그 점도표라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거든요. 네. 앞으로 그 17명 위원들이 금리를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 그 점을 찍게 되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올리겠다고 점을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 상황이 변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소위 이거 미 통화정책은 데이터 디펀던트다.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현재의 상황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있는 거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 FOMC 회의가 그 11월 대선 마지막 그 이전에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다음 FOMC 회의는 그 대선 지나고 나서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경제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선물을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나는 다 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예. 이거 가지고도 또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고요.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놓을 걸 다 내놨죠. 3월 달에 긴급 FOMC 두 번 열어가지고 금리 0%까지 내렸고, 그다음 3월에서 6월 달이 3조 달러 연준 자산을 풀었거든요. 네. 뭐 연준은 할 만큼 다 한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도 이제 저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재정 쪽에서 잘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7월로 미 재정 정책 효과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견이 달라가지고 네. 새로운 대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한테 떠넘긴 겁니다. 재정을 한번 해결해봐라. 아, 그러니까 그게 재정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야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결국은 되겠죠. 경제가 더 어려워져야지 서로 양보를 합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정도는 아마 양보를 안 할 겁니다. 아, 좀 더 네, 아주.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20% 폭락하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다른 경제 지표는 회복됐는데요. 소비 심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 주가하고 이 소비 심리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주가는 8월까지 많이 올랐는데 소비 심리는 정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 1월에서 7월까지 미국 가계 저축률이 17.7%예요. 네.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미국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70%인데 소비가 안 되면 아마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급락했기 때문에 3분기는 반등할 때는 4분기는 다시 꺾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주가가 미리서 그런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경기가 꺾이면은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정책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주 힘든 상황이 생겨야지만 합의가 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예. 위험한 일들이 발생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죠. 아. 근데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에 이제 하원 증언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 트럼프를 위한 선물이 여기서 슬쩍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그분이 트럼프를 이해가지고 뭐 그 선물은 안 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당 편 아닌가요? 현직? 뭐 트럼프가 자기를 임명했기 때문에 뭐 편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중앙은행은 비교적 다른 중앙은행보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관심사하고 미 의회도 그게 관심일 겁니다. 그거에도 좀 이야기하고요. 예,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뭐 트럼프의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좀 이렇게 희석시켜야겠네요. 예, 저는 뭐 중앙의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